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올해가 시작되고 이제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뭐 이후에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감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가는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심리적 지지 라인이었던 22만 5천원까지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아무래도 현대차를 보유 중이신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와봤고, 현대차의 전망과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은 접속 가능하시고, 무료방에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접속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EGMP를 탑재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한해 판매량을 훌쩍 넘어서는 사전 예약자 수를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물량이 동나면서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오닉 5가 흥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흥행 속에서도 이제 제동을 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 역시 이런 차량용 공급 부족 심화 현상으로 인한 차량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감산은 뭐 우리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뭐 포드나 뭐 GM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감산을 이렇게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든지 벤츠, BMW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감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재 뭐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적게는 3개월, 그리고 많게는 6개월 물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현대차가 4월부터는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 현대차가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타격이 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한 대를 생산을 하는데, 최소 500개 안팎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약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우리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역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그리고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시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 텍사스주를 덮친 한파로 인해서 이제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업체 1위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MPX와 인피니티언이 공장을 한달 이상 가동 중단을 한 상황이고, 이어서 화재 사고로 인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일본 공장까지 멈춰버리면서 현재 상위 톱3 업체의 생산 라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 역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후에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역시 차량용 반도체는 충분히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약 30에서 50나노미터 수준의 장비로 제작되는 데 반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앞서 나가서 현재 10나노대의 기술의 장비로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나노미터는 작을수록 정교하고 기술력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업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양산을 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엔피닉스와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 역시 얼마든지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만큼, 당장의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좀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 한다면은, 주가는 이제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요때죠. 요때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뭐 현재까지 상당 기간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심리적인 지지라인이었던 22만 5천 원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지난 1월 초 고점 부근에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갭은 모두 메웠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봄으로 봤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정말 많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 선을 보도록 할게요. 요 보라색 선을 보시면은, 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밑에 보라색 선을 보시면 이제 5월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또요 5월 이동평균선에서 다시금 재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요 5월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주가는 요 5월 이동평균선을 따라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요때 이제 아주 큰 상승을 보였던 요 구간에서도 요 5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5월 이동평균선과 벌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좀 붙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격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을 필요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차량용 반도체라는 뭐 악재가 나와주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좀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권과 붙어주는 구간에서 다시금 좀 변곡을 나타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그것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20주봉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낼 때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직전에 저점 라인과 지금 최근에 고점 라인의 중앙선까지 현재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은 충분히 발생을 했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의 추세적으로 크게 훼손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에서는 뭐 일일배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홀딩을 유지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요 가격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던 가격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그러니까 19만 3,500원이네요. 이 가격권까지 주가가 만약에 혹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 확대를 하는 구간으로 삼으시면은 충분히 뭐 이런 움직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원활하게 대응하시면서 이후에 수익을 챙기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 아이오닉5로 잘 되고 있고, 이후에도 뭐 EGMP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계속 출시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뭐 생산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급도 이후에는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또 공급망 같은 경우도 좀더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아이오닉 5가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429km인가 상당히 좀 주행거리가 다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과 뭐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생산의 차질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좀더 좋은 가격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뭐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이 사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전 사업군으로 좀 번져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 쪽에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통 일본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효과를 이렇게 상향하는 것이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또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같이 가져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달성하시는데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건망세 좀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주봉으로 잡아드렸던 요 가격권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뭐그 전에 오른다고 하면은 뭐 그대로 홀딩하시고, 요 가격권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요때는 한번 비중을 좀 추가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꼭 담아가셔야 된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지금 현 시점에는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현대차 제가 이전부터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도 계속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로 와서 좀 변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주린이라는 닉네임이시고요. 뭐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손실을 좀 크게 보셨다라고 말씀 주셨고, 총 자본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제 도움 요청을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SC 엔지니어링 종목이 34.84%의 수익이 발생하셨고, 수익금은 310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보내주셨는데,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63.64% 그리고 58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또 이후에 보내주신 거는 이제 SC 엔지니어링이 99.97% 수익이 발생하셨고, 수익금은 910만 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종목을 절반에 매도신을 보내드렸는데,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 원 수익, 그리고 수익률은 125%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회원님은 결과적으로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혼자 손실 보신 마이너스 1,000만 원은 뭐 모두 회복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회원님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께서 요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몇분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SC 엔지니어링 매수 금액 1,000만 원, 매도 금액 2,000만 원, 손익 금액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어 가신 거죠. 자,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평가 손익 6억 6천만 원이시죠? 매수 금액 4억, 평가 금액 11억. 그러니까 이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 오셔가지고 집한채값 벌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데요. 저희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 메신저 반, VIP 실시간 라이브 반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요두 가지 컨텐츠가 저희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달까지는 요 컨텐츠도 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네 달에 7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두 달짜리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두 달짜리가 하루에 7,30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상담 관련해서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불필요하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 같은 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정말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좀만 교정을 하면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손실들이니까요.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손실을 좀 보지 않고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고, 또 이후에도 우리 현대차나 뭐 기타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 같이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또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4월 시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때부터 좀더 긍정적인 시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